공룡 대발이 성교육 동화 쑥쑥 자랄 거예요. 손이 안 닿아. 뿔뿌리는 책장 위칸에 있는 책을 꺼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아 손이 닿지 않았죠. 어? 자, 뿔뿌라, 여기. 키가 큰 김모기가 뿔뿌리를 도와주었어요. 너무 무거워. 뿔뿌리는 장난감 상자를 옮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 상자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 으쨔! 뿔뿌라, 이거 옮기면 돼? 우와! 힘이 센 큰터기가 뿔뿌리를 도와주었어요. 뿔뿌리는 속이 상했어요. 높이 있는 책을 꺼내는 것도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것도 뿔뿌리 혼자서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약할까? 친구들에게 맨날 도움만 받고. 에이, 속상해! 집에 돌아온 뿔뿌리는 책을 휙 집어던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 바람에 책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아주 약해 보이는 작은 공룡의 사진이었죠. 어? 에? 이 꼬맹이는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아빠지. 아빠의 말을 뿔뿌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작고 약한 적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어? 아빠라고요? 그럼. 이건 아빠 어릴 적이야. 아, 정말요? 아빠가 뿔뿌리만 할 때는 뿔뿌리보다 더 작았단다. 아빠는 너무 작아 별명이 땅콩이었대요.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고요. 힘도 약해 늘 걱정이 많았대요. 땅콩아! 같이 놀자, 땅콩아! 아빠 별명이 땅콩이었어. 에? 정말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자라면서 키도 쑥쑥 커졌대요. 자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힘도 세졌대요. 뿔뿌리도 아빠처럼 되고 싶었어요. 빨리 키도 크고 빨리 힘도 세지고 싶었죠. 아빠, 나도 아빠처럼 키가 커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밥을 잘 먹으면. 아빠, 나도 아빠처럼 힘이 세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뿔뿌리는 아빠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뿔뿌라, 많이 먹어. 아, 많이 먹고 키 커져야지. 꾹꾹 씹어서. 아빠, 전 이제 밥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하는 뿔뿔이가 귀여워 아빠는 한참을 웃었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와, 아, 에이, 하나, 둘. 성장과 발달이 무엇일까? 성장과 발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장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발달은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것을 말해요. 성장. 아기는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키와 몸무게가 두 배가 되죠. 그 이후에도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면서 자란답니다. 발달. 아기가 점차 몸을 뒤집고 앉고 일어서서 걷게 되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해요. 말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건 역시 발달이라 볼 수 있죠.